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힘찬 생명의 하루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1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당시의 모든 형편을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도 느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도덕이 퇴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신과 거짓과 부정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12편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8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거짓말, 험담, 아첨하는 말을 특히 죄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로 말하는 자, 곧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는 즉 일구 이언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의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이로울 대로만 말하여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해로우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죄를 1절에서 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랬다 저랬다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입을 열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말은 다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아니면 또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니면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어불성설한 말을 내뱉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도나 하나님의 뜻에 주의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니 자연적으로 그들의 생의 도덕적 토대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전생에는 개인의 일시적인 소원이나 자신 개인의 즐거움 외에는 아무 토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과 위로함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방언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 서서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위로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위로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 자기 위로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감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감에서 위로하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환경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본주의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keep, keeping이 아닙니다. K-E-E-P, keep.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키라는 것은 watch, watching. 마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watch, 살펴봐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야만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12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이 사울과 또한 사울과 함께한 자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실망을 당하고 있는 중에 고백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악한 사람들이 회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심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전에 서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사회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입술을 통하여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 입술을 붙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악한 자들의 무리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